알람!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잭입니다. 에디입니다. 네, 오늘은 뭔가요? 저희가 지금까지 해외여행 못 가가지고 저희가 홍보 네. 영상으로 대신 보고 있잖아요. 그죠. 대리 여행을 하고 있는데 또 요번에 저희가 여행해 볼 나라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. 아, 나 진짜 사우디 너무 가고 싶어. 저 도대체 이거 언제 가는지. 작년부터 사우디 노래를 부른 것 같은데. 그죠. 지금만 10절까지 나왔죠. 그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한번 사우디 홍보 영상에 되게 예쁜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,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사우디 아라비아. 아, 근데 진짜 아랍은 하늘이 엄청 예쁜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건물이 거의 여의도인데?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다르다. 사막. 와우. 제다. 이게 되게 유명한 그 스카이라인이라는 빌딩이에요. 거의 사우디아라비아 심볼이죠. 이게. 저걸 한국에서 만들었을 걸? 아, 그래? 아이고, 정말. 야, 부산이네, 부산. 아니 근데 진짜 수도, 부산이다. 아니 근데 수도가 바다 옆에 있네. 나 엄청 도심지에 있을 줄 알았는데 수도는 리야드죠. 이게 제다고. 저는 제다라고 나왔어요. 리야드. 리야드인데 아, 제다라고 나왔다고. 건물 이름 제다 아닌가? 아라비안 씨. 근데 에디 씨는 바다 싫어하잖아. 저 좋아하죠. 제이크랑 바다를 안 가서 그러지. 네. 다른 친구랑 가요. 여잔가 봐요? 아니요, 아니요. 하프하프. 아, 근데 진짜 여행할 만 나겠다, 여기는.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던 사우드 모습이랑 너무 다른데? 어. 이건 뭐 자전거가 거의, 거인 자전거다. 근데 이건 녹슨 거 아닌가요? 아니죠. 디자인 색상이요? 오. 야하 알마진. 뭔가요? 모르겠네요. 캐피탈 오브 아라비아. 오. 건물 되게 높다. 다른 건 다 낮은데 유독 이것만 딱 높네. 엄청. 오, 아니 지구를 이렇게 큰 게 맞는다고? 뱅크야? 이 정도면 거의 지구를 옮겨놓은 거 아니냐? 리액션. 야, 알마진, 되게 똑같은 장소죠? 네. 야, 여러 장소가 나오니까 좋다. 아, 생각보다 차가 많이 없다. 와. 아니 건물 디자인이 엄청 예뻐 진짜. 대다. 계속 공사 중인 거 봐. 와. 야,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여행을 한 거 같아. 진짜 뭔가 거기에 있는 느낌. 맞아요. 건물이 진짜 높다. 알네켈라 타워. 무슨 타워죠? 알네켈라. 아이화. 무슨 이런 타워 하나하나가 좀 시그니처인 느낌이 있어요. 아 근데 진짜 타워 하나하나 다 예뻐가지고 이건 시그니처 해도 되겠어 진짜. 오, 오 이거 트위스트 되면 아직 공사 중이네. 더 높게 와. 올라갈 거예요. 완성되면 궁금하다. 메트로. 아니 뭐야 지하철역 이렇게 예쁘다고? 메트로. 킹. 킹! 와. 이게 그 스카이라인이.
진짜 예쁘다. 저기는 진짜 가봐야 돼. 전망대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. 이 또 아랍하면 저 나무 저 야자수 나무 아니겠습니까? 아 아랍에만 야자수가 있네. 아니 많은데 좀 특징이 있죠 그 느낌이. 야비 찍었던데 아니야? 건물 같은 것 같은데? 이건 뭐 처음에 나온 건물이랑 똑같은 거네. 아 진짜 멋있다는데. 이거 타워 방금 나온 건 저녁에 보면 진짜 예쁠 것 같아. 근데 도로 옆에 나무랑 이런 게 엄청 깔끔하고 예쁘게 돼 있어. 약간 알렉산드리아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. 옆에서 바다에서 요트 타야죠. 와 진짜 예쁘다. 아니 이게 몇층인지 아세요 혹시? 아니 몰라요. 저도 몰라요. 알려주세요. 근데 전망대가 엄청 유명하다는 것만 알고 있어. 아니 진짜 타워도 엄청 높을 것 같아. 이 유리 하나가 한 1m 될 거 아니야. 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네. 홍보 비디오를 봤습니다. 되게 시간도 금방 갔어요. 진짜 여행한 것 같았고 어떠셨어요? 저희는 진짜 뭐 해본 게 사우디 음식 먹어보고 그 다음에 사우디 미녀 보고 이런 거였었는데 진짜 도시는 처음 봤거든요. 근데 진짜 상상 이상으로 너무 예쁘고 건물도 디자인이 진짜 엄청 예뻐요.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또 한국이랑 네. 좀 교류가 좀 있었어요. 건물을 짓고 뭐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컨텐츠에 있어서 그래서 약간 한국 느낌도 좀 배어있다. 좀 부산의 느낌이 배어있다. 맞아.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부산보다는 저 부산 가봤거든요. 네네. 외국이니까 부산의 이 외국물을 합친 믹스된 외국의 부산 이런 느낌이었다. 아무튼 진짜 영상 보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었고 사우디에 저희 또 팔로워분들 있잖아요. 인스타 팔로워분들 너무 부럽네요. 그분들은 우리가 한국에 있는 게 부럽겠지만 우린 너네가 부러워. 인생 바꿔. 아니 근데 진짜 아까 제일 큰 스카이라인 그 건물에 비친 하늘의 모습이랑 그 건물에 비친 모습이 더 예뻤던 것 같아. 그냥 보는 것보다 거기가 진짜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유튜브에서 저는 그 스카이라인 전망대만 찾아본 적도 있어요. 어땠어요? 되게 뭐라 해야 돼? 요 옆에 좀 나올 건데 좀 얘 얼굴에 이렇게 나올 건데 되게 불빛이 엄청 많고 그 우주에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. 은하수 이런 느낌. 우주 가보셨어요? 아 가봤죠. 아 그래서 역시 우주의 느낌을 아는 것 같아요. 꼭 나중에 시기가 좋아지면은 네네. 저희 꼭 그 전망대 가가지고 사진 찍읍시다. 네 전망대 가서 뭐 번지점프도 하고 사진도 찍죠. 라이브도 하고 네네. 구독자분들 만나보고. 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또 어느 나라를 볼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. 매번 보면 볼수록 이 아랍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멋있고 생각보다 더 멋지게 꾸며져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. 오히려 아랍하면 막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나라에 대한 이미지. 네네. 근데 생각보다 한 천년은 더 발전된 것 같은. 궁금해요.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나라 같다. 저희가 지금 한 3, 4개 봤잖아요. 근데 보면은 뭔가 아랍의 느낌이 묻어 있으면서 각 나라의 특징이 특징이 다 있어.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새로운 것 같아. 사우디 가서 그 사우디 음식도 그것도 고기 엄청 맛있었잖아요. 그죠. 저 아직도 손으로 먹어요. 그것도 먹고 싶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집에서 너무
이 시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심심하고 그러시겠지만 저희 비디오 보면서 소소한 재미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요. 끝나는 대로 꼭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마셀레마!